환승입니다. 줄로 갓길에서 환승입니다.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해대교 부근 272km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니까요. 미리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북탄분기점 381km 지점 정차로에서 정차하고 있고요. 수원 부근에서 짧게 정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양방향으로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봄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8.3도, 대전이 19.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도 강하니까요.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대전도심 현충원로 만년교에서 유성 실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고 한반대로 중리사거리에서 우정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이동량 꾸준한 가운데 신호 한 번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안전방송 5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날씨를 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이 부는 가운데 현재 강원 북부 산간에는 강풍 경보가, 그 밖에 강원 산간과 강원 동해안에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해 산에 오르시거나 나들이를 즐기신다면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이 적어 전국의 공기도 깨끗하고 낮 기온 서울 22도, 광주 23도, 중부 25도,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문주은입니다. DBN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